아예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68페이지 입주자 대표 회의를 이렇게 보겠어요. 68페이지 입주자 대표 회의. 우리가 이 입주자 대표 회의는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할 거리들이 조금은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보시면요.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겠어요? 먼저 이제 그 입주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렇게 선관위가 모집을 했어요. 선관위 모집을 해서 그러면 선관위는 얼마로 이렇게 구성을 하나요? 우리가 500세대 미만이라면 선관위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구성을 해요? 우리가 3명에서 9명 사이죠? 9명 사이로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라면 얼마로 해요? 여기가 5죠. 5. 5에서 9명. 9명은 똑같아요. 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이하를 구분해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명으로 이렇게 500세대 이상은 이렇게 5가 같죠. 이렇게 보셔서 이상은 5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9명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선관위가 이제 어떻게 해요? 동별 대표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죠. 대표자 모집 공고를 이렇게 내서 모집을 해요. 그러면 이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관리 규약이 먼저 정했겠죠. 어떻게? 동별로 우리는 모집을 한다. 아니면 나이별로 하겠다. 아니면 층별로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집니다. 이걸 어디에서 정하나요? 관리 규약에서 정하죠. 관리 규약에서 정해서 거기에 지금 경기도 같으면 몇 조? 17조에 나와 있을 거예요. 17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이제 동별 대표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면 여기서 동별 대표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인별로 해서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모집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동별 대표자를 더 이상 모집 안 해도 되죠. 3분의 2 이상 이렇게 모집이 됐다. 그러면 7개 동이다. 7개 동이다. 그러면 5명 이상이면 3분의 2가 되는 것이고 7명이 나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명만 나왔다? 그래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5명이 나와서 과반수 이상이라면 몇 명 이상이면 될까요? 여기는 3명 이상이면 되죠. 그런데 여기 7명이다. 그러면 7명은 과반수는 4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출석을 6명이 했어요. 6명이 했으면 몇 명이 이상의 과반수가 되나요? 여기도 4명. 5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몇 명 이상이 우리가 이렇게 그 과반수로 봐야 되나요? 7명이 여기가 인원이기 때문에 과반수는 4명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이 사례형으로 간다면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런 걸 따지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게 현직 소장들도 헷갈린다니까 이런 게 그래갖고 틀리고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런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어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우리가 이번에 구성에서 이렇게 동별 대표자의 대표자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동별 대표자는 우리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얼마 이상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입주 아파트에서는 이 사항이 필요가 없다. 6개월 거주를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2항을 보시면 중복처럼 보여요. 1항을 봐보세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2항을 가면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뭐야?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해당 선거구에 그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을 것. 이게 중복이죠? 중복처럼 보이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그래요. 법이 중복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넣어놨어요. 응?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뭐 문제가 되니까 법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추가로 해서 요 개정에서 이런 걸 삽입해서 넣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1동이요. 1동. 101동. 101동 1001호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간데 같은 그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거 몇 동이냐 그랬더니 103동이래. 103동 어딘데? 그랬더니 거기는 2호래. 그리고 아니 천사로 합시다. 천사가 좋아서 천사로 이렇게 이사를 했대.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이 사람이 이사를 가긴 갔어. 단지 내에서 이사야 101동에서 103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1번 조항을 여기다 맞춰봐요.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단지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을 것.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이제 이 동에서 안 살아. 이 선거구에서 없어졌어. 일로 이사 간 지가 얼마 됐냐 그랬더니 4개월 됐대.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지금 동대표 나올 자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입주는 끝났거든. 2항의 잣대를 대면 같은 단지에서 이사를 했지만 여기에서 동대표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도 동대표를 나올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은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냐면 국토부 질문에 이렇게 질문을 낸다면 질의를 그러면 이런 거 답변하기 무지 힘들잖아. 야 이렇게 됐는데 입주민 막 그 여기에서 같이 경선이 붙은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동대표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에 이걸로는 해석이 안 돼. 카바가. 그러니까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요. 너는 그럼 자격이 안 돼. 여기서 단지 내에서 이사 갔더라도 너는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중복 같지만 중복이 아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 거를 여러분은 잘 보고 이런 것들을 법으로 이렇게 해서 문항 속에 탁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보면 이런 게 안 보여. 그래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이거를 해당 선거구 이렇게 선거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표현이 그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문구가. 그래서 그런 해당 선거구를 잘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가로를 딱 쳐놔도 이거 못 넣는다고. 못 넣어. 선거구, 해당 선거구를.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데서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돼.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해석이 안 돼. 예. 자, 그리고 69페이지를 보시면요.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사유가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동별 대표자 말고 또 뭐를 봤나요? 우리가 주택관리사 결격 사유를 봤죠. 거기서 어떤 걸 봤어요?
피, 한, 파 이렇게 봤죠. 여기는 미가 하나 더 들어요. 미성년자는 여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관리사에서는 자격이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 이거죠. 그거지. 여기에서는 미성년자는 안 된다. 그래서 미피 한파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는 어떻게 해서 피 한파 그리고 금이 금집 주사함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서 미피 한파 그러고 여기는 금이 금집 뭐예요? 102가 되고 있죠. 주사함이 아니라 102.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는 6번은 저기 선거관리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선자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에 가시면 주택관리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이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소, 그래서 없는에 동그라미를 해요. 그리고 선 없는 이렇게 가요. 그리고 9번을 가시면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 그래서 4일.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해이, 그래서 4일 해이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5항까지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관삼이 연속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떤 거라고요? 동결대표자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면서 이런 사유에 걸리면 어떻게 한다? 즉시 상실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임원의 선출 등이 있어요. 임원의 선출 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도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개정이 막 됐다.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임원의 선출이 있는데, 임원의 선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동별 대표자는 누구만 됐다? 소유주만 됐죠.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누구였어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입주자였잖아요. 소유자. 입주자였는데 여기서 이런 걸 넣었어. 사용자도 된다. 이렇게 넣고 있어. 사용자가 된대. 지정신이야?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임을 완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동별 대표자를 했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동별대표자는 우리가 중임이 가능했잖아. 중임은 어떤 거가 가능했어요? 한 번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딱 두 번밖에 못 하는 거야. 한 번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했으니까 중임이 가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밖에 못 나오죠. 그러니까 2년씩이니까 4년밖에 하면 못해 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중임 완화를 시켜줬어요? 우리가 6개월이 지나지 않을 때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그 1년으로 앉혀주겠다. 그렇게 했었고, 또 여기에서 그 동에서 나온 사람이 없으면, 출마한 사람이 없어요. 동대표. 그러면 거기서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람이 출마를 하면 중임자도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가 가능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별 대표가 그래도 안 나오는 데가 막 있다라는 거야. 안 나오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사용자도 한번 동별 대표자가 되게 해줘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2020년 4월 24일 이후로 우리가 이것도 법이 발효가 돼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용자도 되네? 근데 어떤 경우에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용자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그 동에서 입주자 등이 출마한 사람이 없어. 출마자가 없으면 이렇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로 나와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됐어요. 동별 대표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또 조항이 있냐면, 동별 대표자가 됐다. 됐는데 그러면 이 회장이라든지 임원,
회장, 임원은 어떤 사람만 될 수 있어요? 동별 대표자만 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에 출마를 할 수 있고 피선거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회장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별 대표자 전부가 회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자는 회장 출마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 임원 출마를 할 수 없다고 해놨어. 어? 그래? 그런데 이 사용자가 또 그 뒤에는 또 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사용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 응? 뭐야 이거는? 그랬더니 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 동별 대표자 전부가 회장 뭐 출마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이제 또 막연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입주자 등이 아니라 입주자, 그러면 소유자죠? 이 소유자들이 우리가 과반수 이상 사용자도 동대표 회장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이 사용자도 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내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러니까 이 개정된 것이 뜨거운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기를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도 잘하면 회장도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입주자 등이 찬성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책을 한번 이렇게 봐요. 그럼 69페이지에 아랫줄에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장 감사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다만 그래서 말을 또 바꿔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가반수에 서면 동의가, 여기에서도 봐봐요. 입주자 등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등자. 내가 입주자라고 그랬죠? 딱 등자가 안 들어갔잖아. 안 들어갔어.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전체 입주자 가반수에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회장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이제? 어? 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별 대표자의 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법이 이런 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넓게 열어버렸어요. 어? 그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임원은 우리가 회장이 1인.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돼요? 감사가 2인 이상. 이렇게 되고 이사가 어떻게 돼요? 1인 이상. 이렇게 되죠? 요 사람들이 뭐예요? 임원이죠, 임원. 임원은 이렇게 된다. 임원인데 우리가 이제 그 동별 대표자를 선출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동별 대표자는 우리가 어떻게 선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선출은 이렇게 되죠. 임원 선출, 그리고 여기는 동별 대표자를 먼저 동별 대표자 선출부터 하고 이 선출이 되어야 임원 선출이 가능하죠. 그러면 동별 대표자는 우리가 2인 이상 후보가 우리가 2인 이상이 나왔어요. 2인이 나왔다고 해봐요. 2인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과투죠.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의 전체 입주자 등이 우리가 과반수 이상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전과투를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서는 2인 이상일 때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돼요. 그러면 후보자가 후보자가 1인이야. 1인. 1인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1인일 때도 전과투잖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과찬이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동대표로 이렇게 동대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인일 때는 우리가 이 전과투의 투과찬 이게 기본이에요. 전과투의 투과찬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2인일 때는 전과투의 최다 득표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임원의 이제 그 선출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회장을 선출한다면 회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회장도 뭐 우리가 이제 회장은 이렇게 우리가 500세대 이상이 있고 500세대 이하가 있어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럼 회장이 단독 출마할 수도 있고 회장이 또 두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2인이 나왔다고 그러고 우리가 법에서도 2인이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1인이 나왔을 경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면 뽑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입주자 입주자 등 10분의 1이 1 이상이 투표하고 그리고 어떻게 10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2인 이상이니까 최다 득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득표자가 우리가 당선이 돼요. 회장에 1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여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요 기본 투과찬이 딱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하면 1인이 나왔을 때는 회장으로 선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감사도 볼 수가 있잖아요. 감사.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어요. 필요로 하는 인원. 감사는 왜? 아까 감사는 여기서 우리가 임원이 어떻게 되는 사이에 있어요. 회장은 1인이고 감사는 2인 이상이고 이사는 1인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감사는 기본이 2인 이상이란 말이에요. 2인 이상. 2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후보자가 많은 경우가 있고 후보자가 적거나 후보자가 적거나 그리고 또는 동수 원하는 수만큼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후보자가 많거나 많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보자가 많다 그러면 여기에서 후보자가 많다 그러면 요걸로 가요. 요걸로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투표를 하면 여기는 두 명을 뽑기 때문에 최다 득표자가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자를 딱 빼. 그리고 다 득표자. 이렇게. 그래서 다 득표자가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많다 그러니까 두 명을 뽑는데 여기 네 명이 나왔어. 그러면 이 다득표자 순 그 네 명 중에서 두 명만 우리가 다득표로 얻은 두 명 1등 2등 그 사람만 감사로 이렇게 선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후보자가 이제 적어요.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것도 이 10분의 1 투표하는 건 똑같죠? 10분의 1 투표가 똑같고, 그러면 전체 10분의 1이 투표를 해요. 그리고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투과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맞게 1인일 때는 다 투과찬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도 투과찬이야. 투과찬으로 이렇게 해서, 감사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어떻게 뽑는데? 이사. 이사도 임원이잖아. 그러면 이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대위에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에서 뽑는다고 보시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호선같이, 여기에서, 다수 투표자를 얻은 사람, 입대위 중에서. 그러면, 이사로 선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항을 가서 봐보세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소집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렇게 선임을 했으면 비용을 잡수익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권한을 하나씩 또 주기 시작했어요. 이 이사한테는 어떤 걸 준다고요? 공동체 활성화 이사라는 그런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하나 더 주었고 이사한테 이 감사에는 어떤 거를 또 주었나요? 우리가 봤었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법률에 어긋난다든지 관리계약에 어긋난 의결을 했을 때에는 재심의권이 있었어요. 그 재심의권을 감사한테 주었어요. 그 전에는 누구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관리주체한테 줬더니 관리주체가 당혹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가 재심의를 하세요. 그래서 재심의권이 감사한테 있어요. 그렇게 관리계약에 어긋난 것 같아. 그러면 재심의 양식이 있어요. 그 관리계약에 있거든요. 관리계약에서 다운을 받아서 그 재심의 양식에다 적어서 딱 제출을 하면 입대인은 다시 의결을 해야 된다. 재의결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감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있어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임기는 관리계약에다 정하죠. 그래서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딱 정해요. 그래서 2년 이내로 이렇게 딱 한 2년으로 딱 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2019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21년 12월 29일까지 임기다. 이렇게 그 관리계약에다 아예 딱 못을 박아요. 그래서 2년의 임기다. 이전의 임기는 법률에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있고 우리가 그 동결 대표자는 얼마에 대해서 중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하다. 중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3항을 봐보세요. 3항. 관리의 이관 이렇게 해서 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선출 공구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중임한 사람도 선출 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중임의 완화를 제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도 지금도 잘 봐야 돼요. 그 내용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별 대표자를 우리가 해임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좀 잘못됐거든요. 해임을 해야 돼요. 그럼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거라고 그랬잖아. 1인 후보자 전과 투의 투과찬.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뽑았으니까 해임도 이렇게 해요. 그 후보자에 대해서
전체 입주자 등의 가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가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해요. 이렇게 해임을 해요. 동결대표자는 이렇게 해임을 하는데 그러면 회장의 해임은 어떻게? 회장도 여기를 따라가면 되죠?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투표를 하고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어져서 1인이니까 1인 거를 따라가면 돼. 그리고 어떻게? 투표자의 가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하면 회장도 해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회장을 그렇게 해임을 했다. 그러면 임원은 회장하고 감사하고 해임할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회장 해임하고 감사 해임이 똑같이 이렇게 가면 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투표하고 여기서 투가찬, 그러니까 투표자 가반수가 찬성하면 감사하고 회장하고 이게 해임 사유가 돼. 해임이 딱 돼버려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해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그리고 500세대 미만에 여기서 회장 선출은 어떻겠나요? 회장 선출은 아까 안 했죠. 우리가 회장 선출은 어떻겠냐면 500세대 미만에서는 회장 선출을 감사 선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호선이야, 호선. 당신이 마음에 드는데 일을 잘할 것 같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시구만. 그러면 당신이 회장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당신이 회장이네요. 그래서 연장자시고 뭐 그 말수도 좋으시고 뭐 이렇게 조리가 있으시니까 회장을 하세요. 그러면 회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장이 돼 버리거든요. 500세대 미만은 그리고 감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되고. 그런데 500세대 야, 우리가 그래도 까오가 있지. 400세대인데 여기 500세대 이상의 절차를 밟아서 회장을 좀 우리도 선출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출을 했다면 이 회장을 우리가 해임시킬 때에는 요 방법, 아까 똑같이 500세대 이상하고 똑같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투가찬으로 해임을 딱 시키지만 요렇게 해서 됐다면 500세대 미만으로 해서 호선으로 해서 당선이 됐다면 이 사람의 해임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뽑았던 대로 하니까 입대위에서 당신 잘못됐으니까 해임! 이렇게 하면 난처하겠지. 좀 난처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를 해놨냐면 난처하니까 그건 피해가 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관리 규약에 정한 바대로 정한 바대로 해임한다. 이렇게 하고 살짝 피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해임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양가로 5번 동결대표제 선거관리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임원을 우리가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쉬운 편인데 딱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거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표현을 많이 봤단 말이죠. 여기 1항을 보시면요. 입주자 등은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거기를 바꿔서. 입주자 등은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거기를 또다시 입주자 대표의 임원을 빼고 임원에다 회장을 넣었잖아. 아까 회장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출이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틀리지. 임원은 누구누구 있는데 임원은 3명이잖아. 아까 임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임원이 회장도 임원이고 감사도 임원이고 이사도 임원이잖아. 그러니까 이 임원이라는 표현에 이렇게 두 명만 넣고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임원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가로넣기를 하면 그 임원자를 딱 가로를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써놓을 수가 있어야 돼. 주관식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실력이에요. 보셔야 되고.
3번을 보시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선이라는 게 뭐예요? 좋아할 호자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선거하는 것이 호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딱 이렇게 정해서 호선해서 이렇게 위원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돈 썼던 식사비라든지 그 운영비 다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다 규정을 해놓는다? 관리규약에다 규정을 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동별대표자 안 되죠? 그 동별대표자의 또 가족, 직계, 좀비속 이런 사람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이 안 되는 사람은 또 그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도 안 되고 미성년자, 피성년 후계자, 피안정 후계인 이런 사람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을 이렇게 사퇴한 사람도 또 안 돼요. 그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